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오랜만에 썰을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좀 리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갖고 이야기를 풀 시간이나 이야기를 풀 때가 없었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되게 나라가 시끌벅적하죠? 어떤 문제인지 알 거예요. 일본 제품들, 일본 브랜드들 뭐 우리 삶에 많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본 제품들 과연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 제품인가 어디 유럽 제품인가 미국 제품인가 이렇게 헷갈렸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 쪽은요, 일단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도시바, 산요, JVC, 히디케이, 샤프, 린나? 린나라는 데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저희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 정말 무조건 써야 되는 장비인데, 니콘, 캐논, 올림푸스, 후지, 소니.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바로 파나소닉이죠. 네, 카메라에 파나소닉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파나소닉 있죠. 네. 자, 그리고 자동차는요, 도요타가 렉서스예요. 그리고 혼다, 닛산은 인피니티고요. 미쓰비치, 마스시타, 스바루, 이수즈. 자, 그리고 오토바이는 스즈키,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그리고 타이어는요, 브리지스톤? 브리지스톤이 이게 일본 타이어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 게 아닌 줄 알았는데, 브리지스톤이고, 던롭. 던롭도 일본 건지 몰랐네요. 그리고, 팔큰, 요코하마, 토요? 타이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음향기기가 캐누드, 파이오니어. 요것도 유럽 제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 제품이었나봐요. 자, 그리고 악기는요, 야마하, 그리고 코르그. 요것도 의외인데요. 자, 생각보다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의류하고 신발은 아식스, 미즈노, 데상트, 요넥스, 유니클로, 무인양품, ABC마트, 겐조,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준야 와타나베, 꼼데가루송. 꼼데가루송 프랑스 게 아니었네요. 저도 몰랐던 브랜드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는 세이코, 카시오, 시티즌. 그리고 영화 배급사 소니 픽처스, 컬럼비아 픽처스, 트라이스타 픽처스. 그리고 게임은 닌텐도, 소니. 사무용품 문구는 파이로트, 지브라, 미쓰비시, 펜텔, 하이테크, 젤리롤, 헬로키티.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음료수는 포카리스웨트, 그리고 화장품은 시세이도, 슈에무라, SK2, DHC, 가스비, CJ라이온. 금융은 신해저축은행, 사나머니, 러시앤캐시. 주류는요,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오리온. 성인용품도 있네요. 오카모토 콘돔, 사가미 콘돔. 쓸 일이 전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 브랜드들이 저도 알았던 제품들이 있고 저도 몰랐던 제품들이 있는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과연 일본 제품들을 우리가 안 접할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쉽게 뭐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를 쓰는데 유튜버들의 카메라를 쓰는 데 있어서 NX1을 쓰지 않는 이상, 뭐 블랙매직이나 이런 제품들을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 뭐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일본 브랜드들을 많이 쓰곤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막 별로 사실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영상 만들고 뭐 좋다 좋다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 아마 아이폰을 사러 일본에 안 갈 것 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뭐 자기 마음이지만 그냥 올해는 왠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아이폰을 빨리 사서 리뷰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뭐 홍콩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뷰가 좀 늦어지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고 좀 더 중요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이것은 불매하자 뭐 저것은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제품들을 리뷰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것을 리뷰했는데 이거만 몰랐냐 이러면서 또 막 어떤 댓글들을 막 남기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조금은 뭐 공격적이지 않고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작자는 제작자대로 또 시청자는 시청자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화가 와서 아무튼 우리끼리 뭐 안 좋게 뭐 이야기를 하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자기 그 아베가 나와가지고 뭐 불매 뭐 한국에 대해서 약간 제재를 걸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불매운동을 저도 참여하겠다 이런 말을 저는 뭐 제 채널에서 용기 있게 할 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뭐 일본 제품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조금은 골라서 가려가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뭐 올바른 척 뭐 착한 척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제 감정은 저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오스모 액션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하겠다 뭐 여러분들 뭐 저는 뭐 참여하겠다 뭐 적극적이다 뭐 이런 메시지보다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최근에 막 여러 가지도 해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제품도 있을 거고 뭐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또 제가 잘하는 리뷰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라든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꼭 장비가 아니어도 어떤 멘탈리티를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저도 어떤 정세적인 부분들이 좀 풀리기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정답이 아닌 뭐 정답이다 아니다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몰랐던 이런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가 몰랐던 제품들 뭐 이거를 안 쓸 수는 없겠죠. 우리 삶에 어쨌든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깊숙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안 하겠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쓰면 쓴다 뭐 써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뭐 이게 또 욕을 먹을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채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일본 제품을 당분간은 뭐 리뷰를 웬만큼은 드러내지 않고 뭐 쓰기는 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니까 쓰기는 쓰는데 뭐 이것이 정말 좋다 막 여러분들 막 이거 짱이다 뭐 요거 막 우와 이렇게까지 제가 막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물론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정말 수많은 유튜버들 아까도 제가 브랜드를 막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브랜드를 다루고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뭐 따가운 시선보다는 조금은 따뜻하게 좀 더 어루만질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불편함을 줬다고 하면은 너무 막 공격하고 막 그런 행동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 문화로서, 성숙된 행동으로서 좀 그분들에게 어떤 비수를 꼽는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해주거나 조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금은 상식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영상을 뭐 찍으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사도 보고 요새 뭐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품을 뭐 리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들 둘러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기도 하고 뭐 우리 삶에 되게 많이 막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약간 막 손발이 잘린 느낌도 막 없지 않아 들고 나 뭘로 찍지? 나 뭘로 말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튜버들도 이런 생각들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의 생각 이런 얘기들을 한번 찍어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거고 아무쪼록 지금 나라가 뭐 또 이렇게 뭐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삶도 바쁘고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 또 여름인데 또 되게 덥잖아요. 밖에 나가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 끝나고 또 영상 만들어야 되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진입을 하셨는데 좀 더 힘내시고 그리고 정말로 잘 하고 계시니까 스스로 많이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충전도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기운, 좋은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좋은 영상, 최근에 저는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교양 지식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어 컨텐츠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항상 보는 것만 뭐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서 보시면 올 여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저는 다음 컨텐츠는 이제 뭐 리뷰,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종종 이제 배달이 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제품들도 리뷰를 할 거고 어플리케이션을 좀 소개도 많이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리뷰를 할 거고 아무튼 오늘 저의 생각은 그냥 이렇다 하는 말로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은 또 다음에 좋은 앱을 가지고 뭐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하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